재미없고 지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상을 알아야 이상이 보이죠. 정상 망막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망막 질환의 발병 원인을 연구합니다. 눈은 사물을 보고 정보를 얻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사람이 하루에 획득하는 정보의 약 70%는 시각을 통해 얻을 정도죠. 눈의 내부에는 우리가 보는 시각 정보를 받아들여서 상을 맺는 얇고 투명한 막이 있는데 바로 망막입니다. 망막은 우리 눈에 들어온 빛자극을 전기 신호로 바꾸어서 뇌에 전달하기 때문에 시각을 통한 정보 전달의 시작이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망막에 질병이 생긴다면 당연히 시각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망막에도 스트레스나 노화로 인해 황반변성, 당뇨병성 망막증, 녹내장과 같은 난치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는 정상 망막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이와 같은 망막질환의 발병 원인을 연구합니다. 특정 세포들을 표지해서 세포의 정상 형태와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 또 신경세포 중에 몇몇 세포들은 아예 분리해서 그 특성을 관찰하기도 합니다. 다른 세포들과의 연결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신경회로를 분석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동물의 망막에 강한 블루라이트를 쬐어주면 그 강도에 따라 망막에 손상이 일어나서 망막 변성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특정 후성 유전학적 요인들이 망막 변성 발생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의 조절을 통해서 망막 변성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드라마틱하게 눈으로 볼수 있어서 좋았거든요. 저는 임상 의사가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좋은 의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고 또 희망을 주고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기에 저는 자신도 없고 좀 부족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느꼈거든요. 그래서 의사보다는 기초의학자를 꿈꿨죠. 그중에서도 눈으로 보거나 현미경을 이용해서 내가 직접 관찰하면서 그래, 이거야 라고 할수 있는 직관적인 학문이 잘 맞는 것 같았어요. 의대에서 가장 매력적이었던 임상과가 외과였는데 아픈 곳을 수술을 통해 깨끗하게 도려내어 완치라는 개념을 드라마틱하게 눈으로 볼수 있어서 좋았거든요. 그래서 해부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미지의 영역인 중추신경계통을 공부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도 교수님이 망막 관련 국내 최고 권위자셨던 덕에 실험실에 합류하게 되면서 저도 입문하게 되었죠. 작지만 아름답고 여전히 막막한 부분이 많은 이 망막이라는 분야에 말이죠. 누군가는 이런 저를 뚝심 있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저는 모험심이 많거나 도전적이지는 않습니다. 변화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편이죠. 누군가는 이런 저를 뚝심 있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세상에는 도전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도 필요하다고 믿거든요.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엔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발전을 하고 있지만 핸들, 바퀴 이렇게 이어지는 차축 무엇 하나 필요하지 않은 게 없고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저는 망막 연구 외에도 응용외부 연구소장 겸 국제 술기교육센터장으로서 연구용 시신인 카데버의 보존과 의료 술기 훈련에 적합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자체로 세상의 주목을 끌지는 못하지만 누군가의 연구를 위한 밑거름이자 훌륭한 의료인을 양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기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저와 같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제 길을 따라 걷겠다고 할 때는 말리고 싶기도 하지만 고맙기도 하고 왠지 보상받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 맡은 소임을 은퇴하는 날까지 꾸준히 해보려고 합니다.